해피게 조리비체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날씨가 많이 춥죠? 이제 진짜 겨울이야. 밖에만 나가 있으면 막 오돌돌돌돌돌돌돌 너무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뜨끈한 국물이 더 생각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요리를 준비한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국물이 끝내줘요. 이것 때문에 피디님이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가운 몸을 녹여줄 바로 그런 요리, 우동! 죄송해요 여러분들, 국물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나는 국물 생각했거든요. 실패라고요? 아, 대혼란. 나도 지금 혼란스러워. 많이 혼란스럽지만 혼란스럽지 않은 척 하면서 뜨끈한 국물 먹으면 몸 좀 후루룩 녹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흔해요. 그리고 국물은 너무 또 재미없어요. 고속도로 가서 드세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많아요. 네. 특별한 요리, 그냥 우동이 아닌 볶음 우동이랑 고구마를 활용한 마탕. 너무 재미없게 얘기했어요. 마탕! 일단 구마구마 고구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요 정도로 굵직굵직하게 툭툭. 자,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2분간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난 2분 10초를 돌릴 거야. 기름을 충분히 둘러주세요. 자, 이거를 살짝 기름에, 예. 마탕할 때는 사실 고구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밤고구마가 가장 좋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거 제가 연습생 때 동해랑 은혁이랑 친구들한테 해줬던 얘기인데 지금 들으면 뭐야? 야, 그게 뭐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느 나라에 전쟁이 막 난 거예요. 초소에 들어가려면 암호가 필요했어요. 그 암호가 고구마였었어요. 이 고구마가 생각이 잘 안 난 거예요. 암호를 대라, 암호를 대라. 고구미! 그때는 애들이 되게 좋아했다. 어, 형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1년 뒤에 얘기를 바꿨어요. 어느 그 퀴즈에 나갔어. 퀴즈 마지막 정답이 고구마인 거야. 근데 갑자기 너무 긴장해서 아 발음이 안 된 거야. 마지막 정답은 고구미! 싸늘하다. 싸늘하다. 이거 약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최악이라고 할 것 같은데 요게 만약에 나간다면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최악이다 라고 나갈 것 같고 안 나간다면 그냥 조심스레 제가 이 고구마만 이렇게 색깔이 참 예쁘게 됐죠? 이 얘기만 나갈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거 근데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쵸? 자, 2위 몇 갠데 지금 다 저녁 안 드셨잖아요. 약속 있어요? 저녁 약속 있죠? 약속이 있어, 약속이 있어. 이걸 어쩌나. 구독자분들도 솔로이신 분들이 그럼 더 찬찬히 만들어요. 와, 진짜 못됐다. 군고구마가 죽어졌네. 그쵸? 바삭바삭. 예전에는 이 군고구마를 중고등학생들이 장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그 고구마 파는 형들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그때는 형들이 엄청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이게 6학년이 끝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고 친구가 가방 사러 가자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방 살 일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테이프 사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얘네 사람 테이프가 4,300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서지원 씨 2집이 나온 적이, 아, 3집이었구나. 왜냐면 2집이 눈물, 내 눈물 모였었고 3집이 사랑도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내가 이 앨범을 사겠다고 돈을 들고 나갔는데 친구가 가방을 보러 왔다가 볼 거 없다고 그냥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은평구 쪽 살았는데 응암동 그 다리 걷는 데 있어요. 불량배들의 메카에서. 불량배들이 항상 그 다리 밑에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정말 키 큰 고등학생 형이 딱 뛰어오더니 정말 자연스럽게 확 이렇게 누구세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무슨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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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네네네 저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 아 네 아 네 내려왔어요. 약간 예측을 해요. 오늘 좀 무서운 사람 만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발 밑에다가 이렇게 4,300원을 넣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그 친구, 같이 가자고 했던 친구가 이쪽 손을 확 뿌리치면서 청수야 미안해 하면서 반대쪽으로 와다다다다다다다 그만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불렀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전지현 누나도 아니고 미안해 청수야 미안해 하더니 진짜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간 거예요. 갑자기 그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친구냐? 예, 친구예요. 친한 친구냐? 네, 친한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야, 제 집 어디야? 갑자기 오늘 처음 만났는데요. 야, 친하다면서. 친하긴 한데 집을 가본 적이 없어서 집을 못 갔는데 하더니 갑자기 야,
기다려 잡아줄게. 형이 두 명 있었던 거예요. 친구 한 명이 제 미친 속도로 따라간 거예요. 얼마 있어? 형이 없어요. 진짜 없지? 형은 널 믿는다. 근데 너 나오면 진짜 너 여기 위로 못 올라간다. 오늘이 내 재산 날인가 생각이 들어서 잠시만요. 신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었네요. 아니 그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피 같은 4,300원을 집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 마지막으로 열만 세고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 둘 열을 세고 나가서 반대편 다리 쪽으로 갔는데 또 온 거예요. 갑자기 딱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무슨 말이야? 친구를 못 찾았어. 괜찮은데요? 못 찾아서 미안해. 저런 친구랑 친구하면 안 된다. 왜요? 널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 이후로 그 친구와 안 만나요. 집에 갔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미안하다고.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미안해. 우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잖아. 마탕은 한 조금 식히고요. 우동 먼저 이 끓는 물에다가 면을. 요즘은 그런가? 야 얼마이냐? 잠시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하나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불량배를 만나서 한 번도 돈을 뺏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뺏긴 적이 없어? 하니까 엄마 심부름 돈이다라고 하면 안 뺏는다라는 거예요. 야 그게 통해. 그러니까 이거 엄마 간장 사러 왔다. 엄마 심부름이다라고 하면 형들이 그냥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친구랑 친구 3명이서 수영장을 갔다 왔어요. 실내 수영장 갔다가 떡꼬치 먹으러 가자 해서 이렇게 갔는데 불량배 한 10명 있죠. 우리 3명을 덮친 거예요. 야 따라와 해가지고 그 친구가 있으니까 돈 뺏기지 않겠구나. 그래 저 친구 스킬을 쓰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갑자기 무릎 꿇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돈 얘기도 안 나왔는데 주머니에 돈을 다 꺼내서 이게 제 전재산입니다. 우리 마을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그 10명한테 잠시만요 달려갔어요. 저희 버스비만 주세요. 버스비만 받고 나만 숨겨놨던 돈으로 나 혼자 떡꼬치를 사 먹었죠. 완전 최악이네요. 우리 동네 양아치들 많았어. 길 가다가 보면 형들이 막 오토바이 타는 무서운 형들 많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야 너 그때 너 맞지? 안녕하세요. 그랬었죠. 면 잠깐 살짝 식히고 소스 먼저 만들까요? 소스 야 니네들도 없잖아. 나만 없냐니. 니네들 약속 없으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나는 여러분들이랑 약속하니까 여기 온 거죠. 아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어요. 이런 변명 너무 좋다. 나도 나 추운 거 딱 질색이거든. 어렸을 때부터 난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500원을 가지고 오락실을 가잖아요. 불량병들이 야 얼마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형 저 사실은 500원이 있어요. 여기서 200원은 버스를 좀 타야 되고 100원은 제가 솔직히 한 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형한테 최대 200원을 드릴 수 있는데 200원 받으시겠어요? 100원 받으시겠어요? 아 그래 형이 한 판만 할게 100원만 줘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